예, 빛의 신비 사단, 묵주기도에 빛의 신비 사단이 뭐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니다. 오늘 복음이죠. 이콘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이콘은 저희 작은아버지 이콘 작가시죠. 김형부 마오로 작은아버지가 그리신 거룩한 변모 이콘입니다. 이콘 상단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얀 의복을 차려입으시고 하늘에 붕 떠 계십니다. 마르코복음에는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오복음에는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 모세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십계명을 들고 있는 모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신뢰한다는 예언자 엘리야 예언자가 왼쪽에 예수님의 왼쪽에 서 계시죠. 이렇게 돌판을 십계명을 들고 있는 쪽이 모세. 그러니까는 주황색 의복을 입고 있는 분이 모세고요. 이쪽이 엘리야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푸른색 의복을 입은 분이.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흥분되어 들뜬 나머지 이렇게 말하죠.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곳에 가면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눌러 앉읍시다. 그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 너무나 이곳이 좋으니까 여기에 머뭅시다 하고 아주 솔직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콘 중간쯤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을 오르시는 모습과 반대쪽에는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은 올라가는 모습, 이쪽에는 내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산을 오르실 때에는 너희가 보게 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어떤 모습을 볼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다가 죽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셨죠. 하지만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올라가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가톨릭 용어가 시노달리타스죠. 시노달리타스, 시노두스 같은 어원이니까 같은 말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시노두스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뭐 주교회의라든가 뭐 추기경 회의, 그런 대회의를 시노두스라고, 어디에서 시노두스가 개최됐다 하는 뉴스도 나오죠. 신, 함께라는 뜻이에요. 위드 영어로. 호도스, 길이라는 뜻입니다. 로드, 예, 함께 걷는 길. 누구와?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게 시노두스라는 뜻입니다. 함께 걷는 길. 바로 오늘 제자 셋과 예수님이 산을 오르시는, 또 산을 내리시는, 내려가시는 시노달리타스. 시노달리타스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걷는 여정, 뭐 길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 우리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을 초대해서 함께 사는 그 삶이 시노달리타스라고 생각하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걸로 정확히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단정하기가 힘든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함께 걷는 대표적인 길이 언제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을 때 쓱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서시죠. 무슨 말을 그렇게 주고받소 하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요즘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이오. 한 사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오 했더니, 예수님이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고난받는 야훼의 종, 세 차례 나오죠. 서부터 예언자들이 언급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 등장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들으면서 나중에 고백하죠. 빵을 떼어 먹고 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하지만 그때 이제 빵을 떼어 먹고 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셨죠. 그래서 함께 걷는 그 길, 예수님도 함께, 그게 시노드스, 바오로 사도도 완전히 개가천선해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바오로도 예수님처럼 쓱 그 옆자리에 타서는 뭐를 읽고 있어 했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이죠. 그리고 신앙인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설명해줘야 할지 이거 뭐 전혀 모르겠다. 그랬더니 바오로가 조곤조곤 설명해줍니다. 그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이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걸 듣고 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 고관이 뭐라 그럽니까? 저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제가 세례받기에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내려오시오 해서 물가로 가서 물로 세례를 주죠. 그것도 시노드스죠. 예, 그런 내용을 이제 올라가시면서 하시고 내려오시면서 하신, 그래서 시노드스에 대한 설명도, 시노달리따스에 대한 설명도 겸해서 드렸습니다. 산을 오르실 때에는 너희가 보게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걸 함구령이라고 하죠. 함구령, 입 다물라 하는.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읽히시는 게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아, 나 이만큼 했어. 나 성경필사도 한번 했고, 뭐 꾸르실려도 다녀왔고, 복사도 열심히 하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나 이 정도 하고 자랑하는 순간 그 은총이 삭감된다고 했죠. 하느님 체험한 은총을 그걸 누구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순간 차감돼요. 스르르 눈 녹듯이, 얼음 녹듯이, 나중에는 그랬던가. 그래서 베로니카 성녀, 예수님의 얼굴을, 핏땀 얼굴을 닦아드렸던 그 베로니카가 그 수건을 어떻게 했을까? 잘 보관했겠죠.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 수건을,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걸 꺼내놓고 보면서 또 다른 에너지를 얻겠죠. 그게 하느님 체험 한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함구령이죠. 정말 말해야 될 때는 누군가를 돕기 위할 때, 물론 예비자분들이 할 때 나 이런 체험을 했는데 당신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할 때 꺼내는 것은 괜찮죠. 아까 바오로 사도가 그 에디오피아 그 고관을 개종시킨 것처럼, 그래서 그 함구령을 내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질 때가 아닌 거죠. 예수님도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며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눌러앉읍시다. 저도 지난주에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같이 강화도의 노트르담 수녀원에서,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생태 수련원, 거기에 가서 2박 3일 머물다 왔는데요. 저는 피정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날씨는 무더웠지만 그래도 선풍기 하나로 자연 속에서 모처럼 밤에 북두칠성도 선명하게 봤고, 저는 못 봤지만 여러 친구들이 그 별똥별 그걸 누워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피정, 여기가 좋으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하는 게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며 타볼산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즉 당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장이 날씨 덥다고 출근 안 해요?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것도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모습 그대로 유아독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우리와 뒹굴고 땀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하시기 위해서 그 산을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콘 하단부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뒹굴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눈이 부셔서 나자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씻고 이제 양말을 신는데 장에서 양말을 한 켤레 꺼내서 왼쪽부터 신고 오른쪽 발을 넣는 순간 발바닥에 뭔가 뭉클한 게 느껴져요. 뭐지? 하고 쫙 봤더니 말벌이, 엄지손가락만한 말벌이, 노란 말벌이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나뒹굴어졌어요. 예. 엄마야를 불렀나 아빠야를 불렀나 그건 기억이 안 나지만 화들짝 놀라가지고 예, 양말 다시 던지고 제 발을 확 빼는데 그 발이 뒤꿈치가 예, 침대에 쾅 부딪힐 정도로 그러면서 머리가 쭈뼛서고 10년 감수가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제 수명이 10년이 단축되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경험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아마 이 세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도 보고 그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는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조상이 딱 나타났다 생각해 보세요. 신기한 정도가 아니죠. 놀라 자빠질 정도죠.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바오로 사도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예수쟁이들을 붙잡으러 다마스쿠스로 말을 타고 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너무나 눈부신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웅장한 목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옵니다. 그때 바오로의 그 뭐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큰 잘못을 짓고 있을 때 그걸 들켰어요. 저도 복숭아 서리 했다 그랬잖아요. 복숭아 서리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주인한테 딱 들켰어요. 네 이놈! 헐레벌떡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야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도 죄 지을 때 예수님이 뒤에서 너 나에게 또 대못을 박는구나 하고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도 예, 화들짝 놀라서 자빠진 그 모습 바오로에게서도 볼 수가 있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변모 중에 이는 구름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 어디에서 또 들었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갔더니 세례자 요한이 펄쩍 뛰죠.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예수님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 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마지못해 이제 뭐 그림에 보면 조개 껍질로 물을 떠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주죠. 그때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에서 핵심은 들어라예요. 들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귀를 쫑긋 세우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이제부터 이 미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마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 예언자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 네 번째 이렇게 답하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나이다.